오늘은 네 시원한 여름 휴가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여름 휴가. 네. 네. 과연 휴가를 갈 수 있을지 네. 걱정들이 좀 많으실 것 같긴 하네요. 해외라는 키워드 대신에 코로나가 딱 들어온다. 바다 그다음에 네, 코로나군요. 코로나. 우리가 제일 많이 떠올리는 인물이 있어요. 설현 씨? 여자친구? 아, 아이와 관련된 키워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 아, 확진자 수가 좀 적은 전라남도도 이번에는 최초로 5위에 아~ 이름을 올렸어요. 코로나 영향이겠죠. 청정지역으로 떠나자. 맞아요. 서울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아~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트렌드 참고하시면서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경제생활에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빅데이터에서 얻는 인사이트, 빅사이즈 무려 다섯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죠. 한국인사이트연구소 김덕진 부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전민기 팀장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민기입니다. 저희가 사실 5회까지 올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네. 5회를 축하드립니다. 해야 됩니다. 네. 사실 4회쯤에서 딱 끝냈어도 네.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네. 끝낼 수가 없는 게 1회, 2회, 3회, 4회 오면서 2, 3, 6, 7 조회수가 오? 네, 산술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오, 산술급수 전문용어 나오네요. 역시 아니, 데이터 분석. 제가 그걸 분석을 해봤어요. 아 그래? 너무 여기 전문가가 너무 많이 나와. 우리한테 좀 허접하다고 하는 댓글도 있긴 했는데 많죠. 우리는 그냥 허접하게 갑니다. 예, 여러분들 숨통 트여주기 위해서 아, 좀 재미를 그러니까. 예. 예. 여러분들 숨통 트여드리려고 오늘 너무 감사하게 제작진분들이 의자까지 이렇게 주셔가지고 예. 제가 오늘은 좀 허리 안 아프니까 천천히 조금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우리 김덕진 부사장님 네. 보면 숨통이 턱턱 막힌다는 분들도 계신데 네. 네, 실제로 만나면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맞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따뜻해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갑니까? 오늘은 네, 네 부사장님 오늘은 네 시원한 여름 휴가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여름 휴가 네. 네. 휴가철이 이제 다가오곤 있는데 과연 휴가를 갈 수 있을지 네. 걱정들이 좀 많으실 것 같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에 잡코리아가 그 조사한 걸 보니까 10%만 여름 휴가 계획이 있고 아 이번 여름엔 네. 휴가 계획이 없어요? 없는 건 아니고 50%는 아직 아 미계획 미계획이다. 아. 그리고 가지 않겠다라는 비율이 한 30% 정도 되는데 그럼 올여름 휴가는 대체 어디서 보낼 거냐?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네. 국내 여행이 42.2% 그리고 집에서 휴식하겠다는 분들도 27.9% 그리고 펜션이나 캠핑장이 11.6% 아, 집에서 있는 것도 휴가 계획 중에 하나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아. 호텔 리조트가 11%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이 한 5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미국과 네. 비교했을 땐 확실히 좀 차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안 나가니까 비용도 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정도 쓸 예상이냐 했더니 작년에 116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9만 원으로 한 50만 원 정도가 세이브 되는 그런 아.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휴가 비용도 많이 줄어들게 된 코로나 영향이 뭐 일단 제일 클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영향이 소셜 데이터에서 좀 나오는 나옵니까?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휴가 관련돼 가지고 여름 휴가라는 키워드로 2020년 지금하고요. 그다음에 2019년을 좀 분석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키워드가 명확하게 지금 우리의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예를 들면 2019년에는 네. 예를 들어서 1위가 여행, 2위가 바다, 3위가 해외였어요. 그러니까 해외, 아. 해외 여행, 그리고 4위가 호텔. 여름 것들이었죠. 휴가라는 거를 SNS에 쓴 사람이 네. 함께 쓴 단어들을 보니까 그렇죠. 빈도순으로 네. 여행, 바다, 해외. 네, 그런 것들, 해외 여행 이런 네. 것들이 같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해외라는 키워드 대신에 코로나가 딱 들어온다. 바다 그다음에 네, 코로나군요. 코로나. 네. 그리고 뭐 사진, 날씨, 숙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언급량 자체도 확 줄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해외 여행 같은 것들이 없다 보니까 여름 휴가에 대한 어떤 내용들, 네. 기대감들이 조금은 좀 많이 떨어질 많이 수밖에 없지 아닌가. 네, 뭐 예를 들면 해외 뭐 예전 같으면 무슨 비행기니 네. 예약 성수기 뭐 이런 거 그렇죠.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스튜어디스 그런 것도 그런 네. 것도 거의 없어지고 예. 이제
거의 국내 여행 쪽으로 가시더라도 국내 여행 아니면 이제 관심 자체는 좀 줄어들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장소 연관어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게 좀 네. 달라진 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장소 연관어가 제주도, 베트남, 일본, 괌, 세부 순으로 나왔는데 제주도, 베트남, 일본, 괌, 세부 그렇죠. 네. 올해는 제주도, 강원도, 부산 깔끔하죠. 아, 예. 국내로만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아예 바뀌어버렸고요. 근데 이제 여름 휴가라는 그 말 자체도 네. 우리 부소장님이 이걸 분석하신 건데 이제는 어떻게 되죠? 네, 더 이상 여름 휴가란 없다. 뭐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있습니다. 휴가 왜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름 휴가 그리고 네. 휴가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름 휴가 하면은 여름에 딱 가는 휴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년 중에 모든 휴가 관련된 연관 내용이나 키워드들이 여름 시즌에 예전에 집중이 돼 있었는데 요즘 보면 확실히 업무의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일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처럼 몰아서 여름에 가는 휴가보다 그냥 1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가는 휴가들 분산해서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 언급량들을 봐도 좀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에 그러니까 휴가 그리고 여름 휴가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언급량을 좀 봤을 때 전체적으로 휴가 관련된 언급량 계속 늘어납니다. 네. 예를 들면 1년으로 봤을 때 2015년에는 한 189만 건이 되던 게 2017년 정도까지 갔을 때 296만 건으로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름 휴가 그러니까는 휴가 중에서도 여름 휴가에 대한 언급량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2015년에는 이게 40여만 건이었는데 네네네. 이게 2017년에는 37만 건까지 떨어졌고 또 최근에는 이러한 추세들이 계속적으로 더 심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비쌀 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그렇죠. 더운 그 뭐 도시나 휴양지 같은 경우는 뭐 5월에 가도 덥고 9월에 가도 더우니까 그때가 오히려 저렴하죠. 그리고 7·8초는 보통 이제 아이들 방학이잖아요. 네. 그 아이들이 몰리는 걸 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는 전 달에 걸쳐서 휴가라는 네. 키워드, 해외여행이라는 키워드, 물론 올해는 예외입니다만 네. 분산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네, 네. 올해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그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올해 여름 휴가 어쨌든 뭐 여름에 그래도 다른 달보다는 그래도 많을 테니 그렇죠. 올해 여름 휴가의 뭐 트렌드라고 한다면 뭐 뭐가 좀 예상이 됩니까? 뭐 일단은 여행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트렌드 중에서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여행의 프로세스를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행하면 떠올리는 어떤 내용이나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최근 5년간 먼저 좀 분석을 해본 게 있었는데 네. 여행하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아니면 연관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여행? 네, 여행과 관련해서 여름 특히나 여름, 휴가, 여행 이런 관련 키워드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제일 많이 떠올리는 인물이 있어요. 서련 씨? 여자친구? 아, 여자친구. 아, 네.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역시 아이와 관련된 키워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 아이. 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휴가 관련 인물이 아이가 이제 5년 동안의 누적 데이터에서 계속 1위로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름 휴가는 네. 결국엔 이 유부남들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가정에는 아이들 때문에 간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집에 있는 게 진짜 네. 휴가인데. 그렇죠. 아, 업무의 연장처럼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가는구나. 네,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7·8초가 거의 핵심이 아이들이 보통 그때 방학을 하죠. 특히 유치원 네네, 같은 데 네네. 방학을 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아이와 함께 뭔가 지낼 수 있는 이런 곳들이나 아이를 신경 쓰는 게 좀 포인트가 있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생각을 네. 해보니까 아이가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아이랑 어디를 가기 좋은 곳은 검색을 좀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무슨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뭐 SNS 같은 데서도 애랑 같이 갈 만한 그냥 호텔도 아니고 애랑 가면 좀 좋을 만한 호텔이니 펜션 이런 것들은 그냥 남녀만 둘이 있을 때 가기 좋은 이거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은데 네. 아이랑 갈 곳이 그냥 한정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검색이 좀 더 많이 돼서 그러니까요. 그런 영향도 좀 있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싶습니다. 휴가 하면은 이 아이에 대한 이제 언급이 있고 또 반대로 전쟁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피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와 함께 가고 네. 그리고 함께 하지 않는 아이를 피해서 가서 결국 올해 가장 포인트가 되는 장소는 풀빌라나 아니면은 단독으로 있는 펜션들 이 부분이 지금 관련돼서 검색이나 언급이나 여러 가지 트렌드에서 가장 많이 가는 곳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호텔 같은데 좀 걱정되실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면 그래서 가족들만 따로 그렇죠. 즐길 수 있는 곳. 네, 뭐 실제로 이제 뭐 이제 휴가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인 예약을 보더라도 지금 올 휴가 장소를 좀 물어보는 내부 내용에서 이제 펜션이나 캠핑 같은 야외 캠핑.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실내의 이제 공간보다는 확실히 이런 이제 외부 그리고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좀 단독 펜션 이런 것들이 유행인데 상당히 비싸요. 비싸죠, 단독이면. 네. 아, 이게 제가 급하게 가끔씩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휴가를 매일매일 이렇게 짜서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급하게 뭔가를 가려고 보면 아, 차라리 특급 호텔 한번 가고 말지. 너무 비싸더라고요. 호텔보다 비싸요, 실제로. 네. 그리고 지금은 예약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좋은 곳들은. 아, 그래요? 유명한 곳들, 뭐, 이렇게 이름난 곳들은 지금 절대 8월까지 힘듭니다. 저도 가끔 그, 뭐, 예랑, 뭐, 주말에 펜션 한번 갈까 하고 주말에 찾아보면, 뭐, 키즈 펜션 어쩌고 이러면, 야, 무슨 양평, 가평 이쪽에 한 7-80씩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야, 근데 이거를 이 돈 내고 가는 사람들이 있나 싶은데 예약을 못 해. 그렇죠. 안 돼요. 풀 부킹이에요. 네.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 돈 많은 사람도 있지만요. 그 어떤 이유가 사진 때문입니다. 사진? 네. 이게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여름 휴가와 관련된 또 키워드를 보거나 기본적인 휴가 키워드에서 예전과 가장 달라진 게 뭐냐면 사진에 대한 언급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사진? 아, 인스타에 올릴 사진? 그렇습니다. 인스타에 올리는 사진 중요한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키즈 펜션을 제일 우리나라에서 키즈 펜션이 어떤 게 있는지 제일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인스타그램에 샵 키즈 펜션으로 검색을 하시면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하고 좋고 넓은 키즈 펜션이 있다는 걸 다 아실 텐데 그걸 보통 누가 올리시느냐? 30대 여성들 혹은 40대 초반에 아이와 함께하는 엄마들의 인스타그램은요 정말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그 한 장을 위해서 거기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좀 부담이 되더라도? 네, 그렇죠. 왜냐면 그 한 장이 어떻게 보면 그 커뮤니티에서 내가 이런 데를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어떠한 증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뭐랑 또 연관이 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Z세대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Z세대들은 되게 영상을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유튜브나 뭔가 유명해지는 어떤 걸 좋아해요. 근데 그 직전인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뭐 이른바 Y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저도 뭐 포함이긴 하지만 이미지를 중심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30, 40대들 정도? 네네 이미지를 중심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들은 뭔가 모든 사람들이 찍는 것보다 되게 유니크한 사진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혹은 내가 이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걸 함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찍어서 올리기에 이러한 고급 펜션이야말로 가장 좋은 장소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 뭐 네. 아,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네. 수영장이고 난 뭐 단독 풀빌라 갔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건 아닌데 네. 수영장에서 온리 가족들만 수영하고 있는 걸 찍고 그렇죠. 아, 뭐 이런 그 단 뭐 가족만 수영할 수 있는 프라이빗한 곳 뭐 점점 뭐 이런 거 이제 해가지고 아,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아, 아니요 또 이것도 한가로운 여유. 뭐 한편의 행복 막 이런 식의 키워드와 함께 샵으로 뒤에 막 붙여야죠. 어디 풀빌라 어디 쩝쩝쩝쩝 막 이렇게. 근데 요즘엔 또 그 장소를 공개를 안 하는 것도 또 트렌드로 왜? 그러니까 나만 알고 싶어 하고 알고 싶으면 또 사람들이 댓글 달거든요. 궁금하다고 하면 그게 또 다른 관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댓글 아 여기 어디예요? 어디예요라고 해놓으면 그냥 보면 아니까 그렇죠. 안 써놓으면 아 좋은데 이게 어디지? 결국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렇지. 댓글 달면은 그 또 글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관심도 유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평이나 이런 쪽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최근에 트렌드가 이 여행지 국내에서도 좀 가까운 쪽들을 좀 선호하시는 서울에서 가까운 곳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뭐 양평, 가평, 청평 이 평자 들어간 데인가 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 비해서 확실히 그 숙박 예약률 자체가 그 제주도도 많이 있지만 강원도나 경기도 이런 맞아요. 부분들이 요즘에 또 예약률이 상당히 그래서 예약률 보니까 있어요. 강원도가 16.9%고 네. 이게 서울에서 고속도로가 잘 뚫렸습니다. 양양까지도 맞아요, 네. 뻥뻥 뚫려서 뭐 2시간에 네. 가니까 많아졌고 경기도가 14.9% 경기도에도 이제 펜션 같은 좋은 숙박업소가 굉장히 많아졌죠. 제주도가 14.3% 아, 제주보다 그럼 경기가 좀 더 높은 거예요? 강원도랑 경기가 좀 더 높게 지금 일단은 그
지역별 숙박 예약률이 네네네네.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부산이 9.8%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데이터랑 이거는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전국에서 확진자 수가 좀 적은 전라남도도 이번에는 최초로 5위에 이름을 올렸어요. 코로나 영향이겠죠. 좀 덜 그러니까 영향. 맞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전라도가 없었는데, 네. 그리고 5위였던 서울은 지금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어요. 사람이 워낙 밀집돼 있다 보니까 좀 청정 지역으로 떠나자. 서울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확산세도 네네. 이번에 예약률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죠. 예전에 뭐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던 것 같은데 호캉스라고 그래서. 네. 서울 내에 있는 괜찮은 호텔에서 맞아요. 바캉스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올해는 그 트렌드는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했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호캉스가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로 역할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거기에 가는 것 자체 우월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그 느낌.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쾌적하게 사진을 찍는 행위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그만큼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어메니티가 있고 그런데 말씀드렸던 풀빌라나 이런 부분들이 이 두 가지를 요즘에 다 채워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데를 간다고 뭔가 이렇게 예전처럼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고기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고기에 대한 모든 세트를 다 제공해 준다든지 그렇죠? 혹은 뭐 아침 조식까지 요즘에 제공해 주는 이러한 풀빌라들도 있고요. 네. 오히려 그런 곳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급 호텔보다도 오히려 비싼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예전에 그 호캉스에서 느꼈던 느낌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들이 또 한 가지 좀 흥미로운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풀빌라라고 돼 있는데 네? 막상 가면 목욕탕 욕조 같은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진만 보고 가시면 안 되고 네. 들어가 보시면 몇 미터인지 네. 나와 있거든요. 네. 그걸 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 저도 그 얼마 한 올 봄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수영장이 있는 거예요. 단독 수영장. 네. 그래서 이제 보기 사진 너무 이쁘더라고. 갔어요. 일단 물을 지나치게 안 가셨더라고. 그게 뭐가 좀 떠다니네? 아, 떠다니는 거 듣고 벽 쪽에 미끌미끌이 그렇지. 너무 이끼가 껴갖고 물때 이끼가 껴갖고 물 위에 뭐 둥둥둥 이게 아 그래서 이걸 좀 갈아주시면 어떨까 했는데 또 아무리 작은 수영장이죠. 그래도 또 물 가는 돈이 좀 드나 봐요. 그리고 그 물 가는데 오래 걸려요. 수돗물 트니까. 그래서 네, 하여튼 사진 잘 확인하시고 네, 리뷰 맞습니다. 확인하셔야 아, 네. 된다. 또 꿀팁도 중요한 거 있습니다. 말씀하신 네. 대로 그런 거 확인하실 땐 인스타 많이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인스타그램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아무리 불만이 있는 장소라도요 부정적인 내용을 안 씁니다. 아 내가 만족스럽게 네. 갔다 왔다 해야 되니까 네, 왜냐면 내가 그 돈을 내고 만족스럽게 갔다 와야 되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되게 재밌는 게 인스타그램에선 좋은 평을 얻는데 리뷰나 어떤 그 숙박 리뷰나 아니면 블로그의 내용들을 보면 부정적인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가기 전에 내가 진짜 여기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네네. 인스타그램만 보지 마시고 아, 네, 관련 리뷰를 꼭 맞습니다. 보시라라는 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또 재밌는 트렌드가 이 휴가와 관련돼서 아까 이제 아이 얘기 드렸잖아요. 여름 휴가 관련돼서 그리고 또 가장 또 많이 나오는 어떤 키워드들이 여름 그리고 휴가와 관련돼가지고 몸, 옷 그리고 피부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몸, 옷 그리고 피부. 몸은 옷, 몸을 좀 만든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네. 내 몸 관리하고 여름 시즌 됐을 때 휴가 가기 전에 내 몸 만들어야지. 네. 옷은 이제 내 관련된 어떤 거기서 좀 예쁜 옷 입어야지라는 거고 요즘에는 또 피부도 상당히 많이 쓰세요. 피부는 뭐 가꾸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가꾸는 거죠. 가꾸는 사진을 쪽으로? 찍었을 때. 아. 예를 들면 최근에 또 그래서 재밌는 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광고 같은 게 좀 트렌드를 볼 수 있어요. 요즘에 나오는 그 광고들이 뭐가 있냐면 등드름을 없애주는 네, 등을 깨끗하게 해주는 이러한 크림들이 최근에 광고로 많이 올라옵니다. 이게 사진을 찍는데 내 얼굴만 찍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제 뭐 지난번에 저 팀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뭔가 그 이미지나 상황을 보여주는 컷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피니트 풀이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샷은 정면이 절대 아니죠. 그렇죠. 등을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고 있는 사진들 많이 찍다 보니까 많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피부와 관련된 네. 관리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런 얘기도 잘 들어두면 내가 네. 뭐 인스타 마케팅을 하시는데 도움이 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피부와 관련돼 가지고 트러블도 많이 있죠. 화장도 많이 안 하세요. 왜냐면은 마스크 때문에 마스크 때문에
화장품과 관련돼 가지고 매출이 줄었다 뭐 이런 데이터들이 네.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휴가를 가실 때 같은 경우에는 이 마스크 때문에 트러블이 난 피부 혹은 화장품 쓰지 않는 것들을 좀 쓰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마케팅이나 아니면 관련 뭐 이런 내용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가 많은 걸 받고 났는데 립스틱 판매량은 줄고 눈 화장 있잖아요. 눈썹이나 눈썹과 관련돼서는 또 많이 증가하고 네. 있어서 어쨌든 마스크 이런 것 때문에 또 화장법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행의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는데 물론 이거는 작년까지 제가 분석한 건데 네.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여행하면 이제 꼭 하던 게 랜드마크 하나씩 찍고 와야 되잖아요. 관광지 꼭 둘러봤던 거는 네네. 이제 그 언급량은 관광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휴양지라는 키워드는 올라가서 네. 이제는 진짜 휴가는 정말 휴식을 위한 휴가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어디 다녀와 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힐링과 가치 소비인데 조금은 럭셔리한 여행 붐 그래서 평소에는 아끼다가도 사실 생각해보세요. 여름휴가나 어디 해외 간다고 할 때는 숙소 일단 좋은 데 잡고 네. 그때만큼은 돈을 아끼지 않는 형태의 소비로 지금 바뀌고 있어서 네. 근데 올해는 물론 예외지만 어쨌든 휴가 가서는 좀 주머니를 잘 아끼지 않고 좀 지갑을 여는 형태로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행 트렌드의 좀 변화다? 그렇습니다. 예. 혹시 그 여름휴가 관련해서 사람들은 어떤 감성어들을 이야기하는지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여름 휴가 하면 뭐 나쁠 게 없어요. 긍부정비율이 63.6대 8.4예요. 그러니까 뭐 신나다, 진정한, 꿀맛, 즐기다, 아름답다, 뭐 기쁘다, 설렌다. 부정감성어라고 해봤자 뭐였냐면 덥다, 비싸다. 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였는데 나머지 66대 8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뭔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올해 보면 긍부정비율이 34.3대 43.7이에요. 어휴. 그러니까 여름 휴가를 가긴 가야겠고 계획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다라는 게 읽혀지거든요. 부정감성을 보면은 조심스럽다, 어렵다, 스트레스, 위기, 싸하다. 약간 가면서도 좀 찝찝한 그런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게 많은 거죠. 사람들 또 너무나 많은 장소도 갈 수가 없는 거고 그런 것까지 더 깊이 생각하려다 보니까 여름 휴가에 대한 어떤 부정감성어가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게 사실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런 네네네. 비율이 올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여름은 다른 해보다 유독 전체 우리 국민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좀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휴가를 가면서도 굉장히 뭔가 깨름직하고 좀 피곤한 그런 네. 정신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게 그래서인지 이걸 어떤 현상이라고 좀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앞서서 해외여행을 우리가 못 가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국내 여행 해봤자 이제 아까 뭐 제주도나 아니면 뭐 부산이나 아니면 강원도 이런 쪽인데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너무 저 무시하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분석한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 다른 데도 분석 원하시면 네 여기에다가 네 뭐 지역 홍보팀인들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분석해서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강원도, 네 그리고 뭐 부산 뭐 이런 뭐 정도. 네. 근데 네, 그 그런 이제 키워드들을 보면요, 네. 참 재밌는 게. 부정의 비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정의 비율, 그러니까 그 비율로는 부정이 줄었거든요. 근데 부정의 값에서 그 전체 값에서 보면 느는 것들이 비싸다, 아니면은 뭔가 힘들다, 바가지 이런 키워드들이 네네네네. 좀 많이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제주도 같은 경우인데 네. 제주도가 이제 얼마 전에 뭐 한 기사에서 뭐 예를 들면 어떤 특급 호텔들이 뭐 너무 많은 바가지가 있다 이런 바람에 뭐 원희룡 지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뭐 가격을 잡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커뮤니티나 카페들 특히나 카페를 중심으로 제주도에서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냐면 렌트카 부분이 좀 비싸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왜냐하면 렌트카는 아시다시피 보통 기본적으로 뭐 계약금을 걸고 움직이거나 아니면 거기서 좀 변수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뭐 렌트카 부분에서 너무 뭐 이렇게 배짱 장사를 한다 이런 식의 요즘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주도 혹시 여행 가시는 분들 있으면 스트레스를 좀 줄이시려면 미리 다른 것보다 이 렌트카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것도 7말8초 가지 말자라는 거잖아요. 네, 좀 아이가 없으면 좀 굳이 그때 갈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국내형으로 몰리기 때문에 네. 오히려 바가지 요금은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몇 저 해외여행 개방을 시작한 나라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8월 이전에 해외여행을 개방하겠다라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아시아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태국 같은 경우는 뭐 올해 4분기 정도 여긴 좀 늦게 합니다만 터키나 조지아 같은 경우는 7월 중에 이제 여행객들 받는다고 하고요. 스리랑카도 이제 8월에 받고 타이티 뭐 보라보라 섬 같은 경우도 7월 15일에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받겠다라고 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EU에서 지금 이 여행을 개방하겠다라고 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물론 그거는 국가마다 제한을 주긴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코로나를 잘 예방하고 있다라는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다 보니 네. 웬만하면 지금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불가리아, 뭐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뭐 헝가리 이미 개방이 돼 있고요. 독일은 7월 15일에 유럽 31개국 여행 금지를 해제한다라고 하고요. 그리스도 7월 15일, 네덜란드도 7월 15일, 아이슬란드, 벨기에, 스위스 뭐 웬만하면 지금 EU 국가들은 7월 중순 이후로는 그래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국가들은 2주 격리 한다라고 하니까 사실 거기는 못 간다라고 봐야 됐고 사업차나 유학생들 정도 갈 수 있는 거고 네. 나머지는 지금 웬만하면 갈 수는 있는데 뭐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가는 건 상관없는데 오면 2주 격리예요. 맞아요. 오면 2주 격리입니다. 네. 해외여행 못 가는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나 이런 게 네, 아무래도 묻어나겠네요. 네, 갈망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여행 특히나 이제 이게 재밌는 게 휴가 말고 여행이란 키워드, 그러니까 휴가로 검색을 했을 때는 최근 제가 한 달치 봤을 때 국내 여행지나 국내 내용들만 나와요. 네. 근데 여행으로 검색을 하면 해외 여행과 관련된 열망들이 이제 상위 키워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가 휴가라고 하는 거랑 여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분리해서 인식한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 반대로 확실히 여행하면은 사람들이 여전히 해외에 대한 욕심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좀 우리나라에서 여행 상품들 중에 재밌는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예요? 예를 들면은 예약을 하는데 예약 기간이 12월까지 이렇게 이제 뭐 소셜 커머스에서 할인한다거나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아, 12월 안에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당장 결국에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여행 상품이 네. 현금이 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저렴하게 내놓는 패키지를 12월 안에만 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놔서 이제 약간 거기 희망이 있는 거죠. 예, 이제 코로나가 그래도 그때까지 잠잠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상품들도 요즘 많이 나오고 못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네. 싸게 네. 이런 제품들을 좀 내놓는다는 건데 근데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들의 그래도 좀 마음을 달래줄 뭐 이런 제품들도 이거는 있다면. 어쨌든 네. 유통업계에서 내놓긴 했는데 팔릴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흥미로운 네. 것들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CU에서 뭘 내놨냐면 기내식 도시락을 내놨어요. 비행기에서 기내식처럼 만든 도시락?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맛인데 뭐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3종으로 지금 출시가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진에어 컵면 쌀국수라고 해서 실제로 진에어 비행기 안에서 파는 네. 그 상품들도 지금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디서 먹어야 비행기 느낌이 날지 모르겠으나 의미가 있나 모르겠네. 저도 의미는 없다고는 하지만 네. 어쨌든 좀 흥미로운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라는 거죠. 휴식 카페 이런 데가 비행기 이렇게처럼 느낌 이렇게, 있죠, 맞아요. 네, 1등석 네. 이렇게 제공하는 데들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런 데서 이제 먹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맛있을지는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아마 휴가 뭐 여름 관련된 네. 무슨 저 워드 클라우드 분석하신 것 같은데 아, 네네네. 흥미로운 뭡니까? 이거는? 네, 이건 뭐냐면요. 네. 제주도와 관련해서 이제 앞서서 설명드린 것에서 좀 추가적으로 드려야 될 게 있어서 네? 그럼 도대체 우리가 휴가 가서 뭐 할까에 대한 분석이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게 이제 그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이제 휴가를 좀 떠나시기 전이니까 작년 기준으로 좀 봤어요. 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호스팅을 올리는 게 요일별로 보면은 일요일날 이제 가장 많은 포스팅이 나오고 일요일에 네. 그리고 목요일날 좀 가장 적은 포스팅이 나왔습니다. 호스팅 올리는 시간이 좀 재밌는 건데 갔다 와서 일요일에 올린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날 저녁 혹은 갔다 와서인 게요. 네. 보통 포스팅을 실시간으로 올리기보다 저녁 9시에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사진 정리 좀 하고 네, 밤 9시에. 왜냐면 요즘에 사진 그냥 안 올리시잖아요. 네, 네, 고정해야 네. 되고 작업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또 약간 관광 스팟에서 좀 다르긴 한데 협재 같은 경우는 오전 11시, 오후 5시
그리고 성산 일출봉은 저녁 7시쯤에 올라오는 이런 좀 지역별로의 또 호스팅의 차이를 인스타그램에서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고요. 해가 질 때 좀 더 이쁜가 보죠. 그 몇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해시태그를 해서 올릴 때 그 지역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좀 나오는 거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인스타그램은 해시태그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해시태그, 그러니까 제주도와 관련돼서 나오는 해시태그들을 분석을 하면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를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 뭐 당연히 여행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나오게 되고 뭐 협재 해수욕장, 성산 일출봉 이런 식으로 여행 명소 관련 여행에 대한 묘사 그리고 음식, 날씨 이런 키워드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아, 일상이란 단어가 굉히 꽤 자주 언급이 된 것 그렇죠. 같은데 아마도 네. 이거는 일상을 탈출한 뭐 이런 이제 샵 일상 탈출 뭐 이런 네, 거 아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제주에서 살아보기가 네, 한 달 살기 같은 거. 네. 그러면서 한 달을 살면서 제주도의 일상, 아, 제주의 뭐 일상 뭐 이런 네. 것들 이런 키워드를 좀 같이 아, 제주 살이란 저 단어도 아마 좀 크게 있는 거 보니까 네. 자주 언급이 된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네. 관광지로는 성산 일출봉이 조금 많이 그렇죠. 예, 등장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름휴가 좀 정리해보면 예전에 없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1박이라는 거거든요. 네. 여름휴가를 1박으로 가진 않잖아요. 최근엔 좀 짧게 예전에 한 번에 뭐 5박 이상 가려고 돈 모았던 거를 이제는 아예 그걸 중에서? 나눠가지고 2박 3일 정도로 떠나거나 1박만 하고 온다거나 네. 뭐 그런 슬프다. 좀 트렌드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날이 더운데도 최근에 캠핑 있잖아요. 그래서 계곡 쪽으로 좀 캠핑 이라는 단어도 좀 보이고 캠핑. 그래서 확실히 올 여름 휴가는 예전과 좀 많이 달라졌다. 올 여름 휴가는 단박, 그냥 1박짜리 캠핑 혹은 단독 펜션 요 정도가 제일 그렇죠. 트렌드가 됐다. 자, 오늘 여름 휴가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한번 또 살펴봤는데 역시 그 가벼운 두 분들과 함께 하니까 저도 편하죠? 네 편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름휴가 어떻게 계획은 있으세요? 됐습니다. 없는 것 같으시고 또. 네 저는 뭐 그냥 주말 같은 때 네. 이미 뭐 호캉스 계속 다녀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다음에는 우리 오늘 빅데이터에서 나온 대로 양평에 멋진 풀빌라 한번 빌려서 아 너무 비싸 네, 저희끼리 한번 가시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올 여름휴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트렌드 참고하시면서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이 트렌드를 잘 이용해서 여러분의 경제생활에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이 두 분, 한국인사이트연구소의 김덕진 부사장님 그리고 전민기 팀장님과 함께한 빅사이즈 다섯 번째 시간, 이번 회는 10만 뷰 돌파를 기원하겠습니다. 못 가면 혹시 여섯 번째 없나요? 그건 아니죠? 네. 네. 이번 달까지는 가는 겁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